네,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인도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제2외국어 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이 밖에도 치매와 제2외국어 학습과의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뉴스 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2외국어가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도 히데라바드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이 지역 거주자들 중엔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공용어는 힌두어와 영어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텔루구어나 다키니어를 사용하죠. 물론 영어나 힌두어는 못하고 텔루구어나 다키니어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과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두 그룹 사이엔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 발병식입니다. 히데라바드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6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 나이는 평균 61.1세. 그런데 두 개 언어 이상을 구사했던 사람들은 치매 발병 시기가 4년 반이나 늦었습니다. 65.6세였죠. 외국어 구사 수준이나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의 개수는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는데 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쓸 줄은 모르고 회화만 할 줄 아는 사람. 또 3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2개의 언어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 모두 치매 발병 시기는 똑같이 늦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2외국어를 하나 이상 알고 있다면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제2외국어가 알츠하이머의 발병 시기 또한 4년에서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외국어를 배워야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영국의 연구진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1세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학습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상대로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테스트한 후 제2외국어를 공부하게 했죠. 그 결과 제2외국어가 지능에 미친 효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크게 나타났지만 성인들과 노인들 역시 제2외국어를 학습한 후 인지 능력과 지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연구진은 어떤 나이에 외국어를 공부하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제2외국어 효과가 발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을 하신다면 이제 제2외국어 학습도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